이슈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사업 내용은 어떻고 또 주가는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업사이드가 열려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델륜의 김태훈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딱 맞는 또 기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기업일 것 같기도 한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일단 어떤 회사인지 좀 자세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 바이오 업계의 삼성전자 같은 회사입니다.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삼성 그룹 내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들어서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바이오 쪽은 삼성이 새롭게 도전하고 미래 먹거리로 키우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는 CDMO라고 위탁 개발을 해주는, 그러니까 즉 다른 빅파마들의 신약 개발을 한 것을 대신해서 생산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를 전기만 꽂으면 공장에서 쏟아내듯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바이오 시밀러라는 이 오리지널 제약과 똑같은 그 성능이나 효능을 가진 이런 복제약을 그 대량으로 생산해주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세계 빅 그 20위권 제약사를 중에서 17군데를 이제 고객사로 모시고 있고 그만큼 역사는 짧지만 이 시장 내에서 위상은 대단한 회사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누적 수주가 154억 불이니까 그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나게 그 이 수주를 해댄 겁니다. 그만큼 생산 캐파가 뒤를 밀어주고 있고 그다음에 CMO가 93건에다가 CDO가 120건이나 됩니다. 여기다가 바이오시밀러는 국내와 또 미국, EU에서 이에 대한 이 품목 허가를 받으면서 그 품목 허가 숫자만큼 대량으로 이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늘려가고 있죠. 그래서 삼성 바이오 에피스라는 그 계열사를 통해서 이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도 이번에 최근에 한 1조 7천억짜리 이 단일 계약으로는 아마 가장 그 최대의 계약일 텐데요. 맞아요. 이거를 이번에 수주를 했고 그래서 연 누적한 이 수주액이 4조 원을 돌파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워낙 큰 기업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두고 체질 개선을 완전히 했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적 자체가 이전과는 좀 달라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까지 좀 성장한 배경에는 어떤 것들을 좀 꼽아볼 수 있겠습니까? 네.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최대 주주는 삼성물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작은 형님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이거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바이오 분야에 삼성전자의 생산 방식을 이식한 그런 회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생산 설비에 대한 투자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이 제1공장이 만들어지고 이게 가동을 시작할 때 제2공장 터파기를 했고 제2공장 터파기를 할 때 제2공장이 어느 정도 골조가 올라갈 때 제3공장의 터파기를 또 시작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 송도에 제4공장까지 생산 캐파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내년 3월 달에 오픈하는 이 송도 5공장 같은 경우는 약 한 1조 9천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세계 최대의 바이오 시밀러 공장이라는 송도 4공장만큼의 돈이 들어간 공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4공장은 24만 리터짜리 이 생산 능력을 갖고 있다면 이 5공장은 이 18만 리터의 그 생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이 5공장이 다른 그 1공장부터 4공장까지의 만들었던 그 노하우들을 모두 집약해서 만들어낸. 그래서 이 5공장은 세계 최대의 그 빅파마들이 자신의 그 약들을 여기다 위탁 생산을 하려고 일부러 찾아오는 그런 공장입니다. 그래서 아직 가동도 안 했지만 이 전체 생산 물량의 1년 생산 물량의 약 50% 정도를 벌써 먼저 주문을 수주를 받아놓은 상태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여기다가 이 분기별로 이러다 보니까 1공장부터 4공장까지 생산을 하면서 벌써 분기별로 매출이 1조 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연간 매출액이 4조 원을 돌파하게 되는데요. 여기다가 영업이익도 1조를 돌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라는 건 제조업체에서 좀처럼 보기 어려운 그런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힘든 걸 바이오시밀러는 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는 바로 이제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특히 이 소비 여력이 있는 선진국 시장에서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이 약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를 통해서 좀 더 오리지널 약보다는 좀 더 싸게 또 대량으로 생산해서 이거를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공장들이 필요하고, 그런 공장에 이 삼성 바이오렉스는 가장 최적화된 그런 공장이면서 또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라는 의미죠. 시장도 커지고 있는데 준비도 꽤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5공장 이야기가 나온 게 벌써 3년 정도는 된 것 같은데 이제 5공장의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CDMO 시장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준비가 됐다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결국엔 주가의 트리거가 될 것은 앞으로 미국의 생물보안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는 많은 증권사에서 결국에는 미국에서 법안이 통과돼야지 그 관련주들이 지금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트렌드가 나왔는데, 앞서서 IRA 법안 통과하고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올라갔던 것처럼 이번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생물보안법이 통과되고 나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크게 좀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데, 관련한 사안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진짜 잘해주셨는데요. 그 IRA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해가지고 이 IRA법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를 잘 팔다가 미국 내에서 생산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결국은 그 미국 내 시장을 좀 많이 잃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생물보안법 같은 경우는 미국인들의 유전자 정보를 잠재적 적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 넘기지 않겠다 해서 이걸 이번에 미국 하원에서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법, 이런 그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이 바이오시밀러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공장들에게는 미국인들의 데이터를 넘길 수 없다는 게 법으로서 이제 규제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미국 기업들도 이 중국 기업들과 거래를 하던 업체들은 이 거래선을 다른 데로 바꿔야 됩니다. 일부 미국의 이런 업체, 바이오 업체들 중에 일부는 이미 중국의 업체들과 손을 끊었습니다. 거래를 끊으면서 다른 대안을 찾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이름이 거론되는 게 바로 삼성 바이오로스죠. 그만큼 삼성 바이오로스는 생산량 자체가 워낙 많은 회사에다가 이 수주를 어떻게 하느냐를 걱정했었는데, 이번에 이런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통과되면서 기존에 중국과 거래하던 미국 기업들이 이 한국의 삼성 바이오로스로 발길을 돌리는 계기가 되었고, 이것 때문에 제값을 받고 이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해줄 수 있겠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은 앞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 흐름이 꽤 좀 궁금합니다. 앞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 꽤나 궁금한데, 보니까 현재 증권사에서는 대체적으로 한 120만 원 정도를 목표 주가를 잡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지금 100만 원이라는 주가가 네. 우리가 이제 그 대기업들 중에 잘 없지 않습니까, 요즘은. 맞습니다. 삼성전자도 액분을 이제 5,000원짜리를 100원짜리로 하면서 이게 이제 오만전자 이름을 듣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까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최대 주주가 삼성물산이고 2대 주주가 삼성전자고 이들의 지분을 합치면 70%가 넘어가기 때문에 실제 유통 가능한 물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 말 뜻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실적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 품절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실제로 지금 100만 원까지 주가가 올라온 상태고 이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이 생산 캐파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면서 그에 따라서 매출 내용도 분기당 1조까지도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도 1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5공장이 내년 3월부터 가동을 시작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매출 외형도 점프업을 하게 되고 영업이익률 또한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지금 현재 100만 원대는 말 그대로 이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가격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길게 보시면 이 품절주에 빠져버리면 순식간에 150에서 200만 원까지도 갈 수 있고, 또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갖고 단타를 치실 생각을 하시는 분은 별로 없겠지만, 그 심하게 말하면 초등학생 아들을 위해서 나중에 대학교 등록금을 생각하셔서 이 종목을 장기적으로 아이 이름으로 좀 사모은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만큼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장기적으로 이 회사가 나중에 이제 삼성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도 물려 있는데요.
그와 함께 또 한 변 이 삼성 바이오스도 액분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자식에게 이 사준 이 말 그대로 삼성 바이오스의 이 지분이 나중에 대학 등록금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한 주만 사놔도 대학 등록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는데 보니까는 지배구조 쪽에 약간의 뭐 네. 변화? 이런 것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삼성물산은 이재용 회장님이 최대주로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면서 삼성물산이 삼성그룹의 잠재적인 그 지배구조의 정상에 있으면서 이 그룹의 이제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이걸 지주회사로 만들어줘야만 경영권 승계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유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삼성바이오스의 이런 투자 부분과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투자 부분을 향후 분리를 해서 두 개를 합병을 하면서 이게 삼성 지주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그 삼성 지주가 결국은 삼성바이오스 지분을 가져가면서 삼성 지주의 가치를 올릴 가능성이 큰데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삼성전자는 이 전자 제조업 쪽의 지주회사, 중간 지주회사 형태로 남게 되고 그룹 전체를 아우르는 지주회사는 삼성물산 쪽에서 떨어져 나온 즉 삼성바이오스 지분을 갖고 있는 삼성물산의 그 지배가 이 지주회사가 될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런 면에서 삼성바이오스의 가치는 그런 면에서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렇다면은 또 궁금한 게 악재도 있을까요? 지금 사실 이 국면에서는 악재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한 6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악재에 대한 뉴스는 거의 없었는데 그쵸. 오늘 같은 경우는 신적과 경신하고 악재성 뉴스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에요. 네. 삼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악재로 바라볼 만한 요소들은 있을까요? 네. 삼성 바이오스는 기본적으로 제네릭을 바이오 시뮬레이터에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바이오 에피스라는 회사가 이거를 바이오 시뮬러를 이제 그러니까 생동성 실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각 지역에 맞는 그 규제에 맞는 그런 약품으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밀리게 되거나 하게 될 경우에는 삼성 바이오스는 공장을 놀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바이오 에피스, 자회사인 바이오 에피스에서 얼마만큼의 바이오 시뮬러들을 더 많이 이 그러니까 규제를 통과하고 승인을 그러니까 양산에 대한 품질 승인을 받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부분은 매년 한 3개에서 4가지 정도를 삼성 바이오스 계열사인 삼성 에피스가, 바이오 에피스가 받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이게 곧바로 삼성 바이오스의 위기로 다가오는 것이죠. 즉, 공장을 못 돌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승인을 받기가 힘든가요? 아니면은 이거는 좀 안정적인 사업일까요? 이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만드는 것은 어디까지나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약의 그 생동성 실험을 통해서 동등한 약효를 갖고 있다고 평가되는 이 복제약을 만드는 건데요. 이게 복제약을 만들면서도 대량으로 양산해서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재질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각 지역마다 유럽이나 미국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 품질 승인을 받아야만 이게 통과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저희 만나보고 왔습니다. 공장을 좀 크게 지어놨는데 만약에 삼성 이 에피스가 비슷한 시밀러 약을 만약에 승인받지 못하게 된다면은 그때부터는 공장을 놀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좀 악재는 있습니다만은 현재 나타난 악재는 아닙니다. 가시화되고 있는 악재는 아니고요. 오히려 현재 미국의 생물보안법 통과를 하는 오히려 긍정적인 이런 모멘텀이 있습니다. 앞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가 여러분들 함께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델리온의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매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